일본 타코야키입니까? 사이코라고요. 타코야키 전문점이래요. 손에 어제가 오늘 생긴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갔을 때 없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게더라고요. 오면 좀 추웠을 텐데 되게 따뜻할 거예요 아마. 11개 사왔고요. 7개 시켰다가 3개 추가했나? 8개가? 나 9개 시키고 아니다. 8개 시켜서 3개 추가 그러면 11개 맞네요. 8개는 오리지널 기본 맛이고 추가는 어니언이에요. 기본에 시켰다가 1,100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건가? 기도 하고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고 양도 제가 배고팠어가지고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를. 궁금해갖고 사온 거라 얘는 이제 어니언으로 사왔거든요. 먹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니언이 좀 더 촉촉한 것 같아. 배고프다. 이제 저녁으로 리뷰하는 거라 얼른 먹읍시다. 배고파서 혼났네 그냥. 오리지널인데 소스가 되게 은근 많아요. 그리고 각서부시를 많이 뿌려주시더라고요. 그게 생명이라 생각하셨나 봐. 가격은 5,500원인가 좀 비싼 것 같긴 했는데 맛있어요. 양이 좀 작네요. 근데 그러니까 시내에 타코야키 전문점 있는 데를 알거든요. 거긴 더 큰데 맛이 없어. 계란이 올려져 있고 막 다른 부재료가 되게 많아요. 쓸데없이. 근데 얘는 데리야끼 소스 들어와 데리야끼 기본 맛인데 되게 깔끔해가지고 맛있네요. 되게 좀 더럽지만 그냥 문어도 보여드릴게요.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뛰어넘기 하세요. 1, 2, 3 보여드릴게요. 보실 분만 보세요. 경고했어요 전 분명히. 1, 2, 3. 짠! 문어가 이렇게 생겨서 이만큼 들어있습니다. 문어가 맞을까요? 먹어보니 맛있어. 문어든 아니든 그냥 맛있어. 전 가스오부시 많이 뿌려주는데 좋아해가지고 양이 좀 적은 게 흠이지만 맛은 있네요. 그냥 진짜 데리야끼 소스에 타코야키 먹는 맛. 맛있는데? 별 살찌지 않은 맛이에요. 오리지널 진짜 맛있다. 이번에 어니언도 먹어볼까요? 근데 뭔가 목이 막히는 맛. 두 개 먹었는데. 음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맛이에요. 콜라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드세요. 맛있을 것 같아. 문어도 나면 커서 괜찮아. 얘는 조금 더 쪼그라든 느낌? 근데 크기가 더 큰데 부으면서 작아진 거 아닐까요? 저는 햄버거도 시오스 크선 컸는데 시키니까 작아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패티가 부으면서 줄어든다는데 얘도 구우면서 크기가 줄어든 거 아닐까? 근데 어니언은 3개밖에 없으니 먹어보겠어요. 맛있다. 4개 넣어주셨네? 3개만 시켰는데? 왜 잘못 시킨 건가? 아닌가? 아니다 아니다. 7개 플러스 4개였나 보다. 맞네요. 7개, 4개. 7, 8, 9, 10, 11 이렇게. 맞네. 밤에 헷갈렸어. 확실히 어니언 소스 맛이 더 강해요. 가스오부시도 어니언 맛. 맛있다. 감자칩 중에 저는 어니언 맛 먹는 사람이라 어니언 좋아하는 분은 기본보단 어니언을 추천해드리고요. 양파맛 이런 거 안 좋아하시면 데리야끼 소스 더 좋다고 기본을 드세요.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녁으로 먹는 거라 너무 맛있어요. 떡갈비 조금 먹었는데 그 맛이랑 소스가 비슷한 맛이라 좋아요. 이런 거 아베크맛 같은 맛? 갓소부시 많이 넣어주니까 진짜 맛있다. 나 타코야키는 갓소부시 너무 조금 넣어줘서 싫었거든요. 근데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? 여러분도 이거 보면 문어빵 엄청 타코야키 엄청 땡길 것 같은데? 야식으로 먹는 분들 보면 미치겠다 진짜. 욕 아니에요. 맛있어. 전 다른 부재료 들어간 거 싫어하는데 딱 문어빵만 있어서 좋아요. 맛있다. 많이 팔릴 맛이야. 맛있어.
단말이 뭐가 필요해요? 인생은 맛이 맛밖에 없다는데, 그쵸? 아, 진짜 맛은 맛있다, 너무 맛있다. 배고파서 먹어서 그런가? 새들이 목이 막히고 있어.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, 못 말라. 아, 진짜 맛있게 먹지 않아요, 저? 너무 배고팠어. 진짜로. 아쉽게도 물이 없네. 이따가 나가서 먹어야겠다. 김치만두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다행히 남은 게 집에 있어서 좀 먹으면 나중에 먹으려고요. 내일이라도. 그리고 물을 좀 마시고 왔어요. 힘들어가지고 두세 시간 돌아다녔더니 너무 다리가 아파요. 근데 진짜 꿀맛이야. 근데 맛있단 말밖에 안 나와. 내가 먹어본 다코야키 중에 제일 맛있는데. 뻥아치고. 아 근데 그건 있어요. 일하고 힘들게 먹으면 다 맛이 뜨잖아요. 배고프면.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. 뭔가 씹히는데 안에 뭐 옥수수 약간 이런 게 들었나 본데요. 근데 맛있다. 아 피곤해. 제가 오늘 무드등이 온 것도 있어서 리뷰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. 맛있다 근데. 먹는 거밖에 안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한테. 소스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기본 맛도 맛있어. 여러분도 시킬 때 다 같은 맛으로 7개 주세요. 11개 주세요 보다는 나눠달라고 해주세요. 저처럼 뭐 4개 7개 이런 식으로 나눠달라고 해보세요. 훨씬 맛있다. 근데 분명 저 11개 주거든요. 배가 슬슬 부르는 것 같은데 순삭이야. 아니 별 세 개밖에 안 남았어. 진짜 순삭이에요. 떡갈비보다 더 맛있어. 오면서 떡갈비 먹었는데 배가 불러야 되는데 맛있어. 슬슬 배가 부른데요. 맛있어요. 근데 오늘 알창도 먹었는데 알창보다 두 배, 세 배는 맛있어. 불량식품인데 거의 아닌가 길거리 음식. 너무 맛있어. 미끌 음식이 더 맛있어.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슬슬 배불러서 여기 그만 먹고 남는 거는 나중에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만족. 진짜 맛있었어. 행복해요. 안녕.